당신이 만들어준 저녁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피로가 싹 풀리네. 고생 많았어. 이따 봐. 장인한테 이게 무슨 불손한 태도야? 재영이한테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? 저희 이혼했습니다. 이혼하면은 장인이었던 법무부 장관이 하루아침에 우스워져? 그럴 리가요. 제가 오히려 장관님이 노후로 준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? 자네한테 천하그룹 회장이 될 기회가 올까? 그것부터 걱정하지 그래. 감히 법무부 장관 협박하지 말고. 협박으로 들으셨으면 다행이고요. 지금 막 가자는 거지. 제가 오히려 막 가려는 장관님을 멈춰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? 브레이크 없이 천사 와이프 말대로만 하시다가 그냥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평생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. 네가 진심으로 천하급 회장이 될 거라고 믿나? 물론입니다. 이유는? 제 전부를 걸었거든요. 천하그룹 갖는 일에. 권력 노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부터는 돈 놀이하겠다. 근데 이걸 어쩌나 천하그룹 회장은 우리 천사 마누라가 더 적임자 같던데. 뭐 어느 쪽이 되든 내 노후는 걱정 없겠고. 권투를 빌지.